저희 서장님은요, 이렇게 가을 햇살처럼 밝은 빛을 저희에게 전해주는 능력 있는 서장님입니다. 행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영동소방서 김영준 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영동소방서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랑지 한번 듣겠습니다. 글쎄, 우리 소방서 자랑이라고 하면 제가 올해 1월에 이쪽으로 부임해서 왔는데 뭐 작년 올해 아무튼 1년에 약 5천여 건의 출동을 뭐 크고 작은 재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만여 건을 출동하면서 단 한 번 큰 사고나 뭐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도 제 기억에는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 직원들이 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아무튼 영동군의 재난에 완벽하게 잘 대처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걸 꼽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용담댐에서 방류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하천변 이로 하류 지역에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고립된 지역도 있었을 테고, 또 고립된 지역에 뭐 환자도 있었을 테고, 이런 거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대처해서 사전에 다 대피를 시키고, 고립된 지역에는 저희들이 또 침투를 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시키고, 또 기억하자면 천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응급의약품을 드론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올 2월 같은 경우 매곡면에 큰 산불 화재가 있었는데 밤새 아무튼 민가까지 불이 밀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어선을 구축해서 거의 전 직원이 밤새도록 그걸 완벽하게 방어를 해서 단 한 건의 민가 화재나 인명피해가 없이 방어를 잘 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저희 기억에 남는 자랑인 것 같아요. 이제 보따리를 요거 한 글씩 풀겠습니다. 아, 예.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조직 관리와 직원 사기 진작 당하는 또 한번 듣고 싶은데요. 글쎄, 뭐 조직 관리, 직원 사기 진작 별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적재적소에 그거에 맞는 아니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게 조직 관리이면서, 또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크게 남들보다 재정적으로 부유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그냥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내가 좋아하는 팀원들과 화합이 소통이 잘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되는 그런 직장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관리하고 연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그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직원들 간의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었던 걸로 봤죠. 2년여간. 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팀 단위든 부서 단위든 조금 그런 행사, 간담회 이런 거 개최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분기별로 그러니까 자기 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거를 자긍심 이런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베스트 공무원도 뽑아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직원들이 서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중앙에 이제 실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할 텐데 좀 나만 갖고 있는 노하우 한번 좀 공개해 주시죠.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이게 방송에 적합한 멘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평소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일 빨리 잘 해낼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자면 숙제 일이 어떤 업무든 성과든 숙제라는 그 느낌 외에 즐기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차피 그게 내 일이라고 하면 뭐 즐기면서 이 일을 아, 내가 최대한 남들보다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하고 싶다고 하면 내 맡은 일을 해내야 되는 일 말고 즐기는 일로 조금 발상의 전환을 바꿨으면 뭐 그 정도로 갑자기 쓰러 질문이라 최고의 답변인데요. 아, 최고의. 좋은 얘기입니다. 아, 또 당면 추진 업무는 또 어떤 사항이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제 10월, 11월 접어들면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그러면 기온이 건조해지고 아무래도 뭐 화재나 이런 거 연계성이 깊겠죠. 그리고 또 여기는 민주지산이나 천태산인데 좀 명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법으로 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버섯을 따러오거나 아니면 뭐 등산 등을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고립되거나 실종되거나 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다슬기 채취가 조금 금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자주 있는데 이런 경우 일단 우리 소방공무원을 가지고 수색을 한다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이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한 아이템이죠. 우리 소방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인명 검색이나 수색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요즘 제가 필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그걸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도내 드론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용동소방서가 1위를 했고 네. 또 전국대회에서도 240여 개 소방서 그러니까 전부가 아무튼 준비한 대회에서 저희들이 2등을 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네. 드론을 운영하는 것을 지금 당면 현안 업무 중에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코로나겠죠. 작년 올해 벌써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간호사 포함 3명 구급대원이 구급찬대를 가지고 보건소에 운영해서 뭐 의심 환자든 그런 뭐 걸리신 분이든 뭐 확진되신 분이든 다 이송하고 하는데 작년 올해 한 500여 건 정도 저희들이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대국민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최고로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것을 칭찬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영동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화재 구조 구급을 다 평균을 내보면 보통 구급 출동이 많긴 하는데 그 중에 유형이 저희들이 경부선이나 경부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서 통행량이 군 지역에 타군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교통사고가 좀 많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강이 흐르고 있고 명산이 있어서 순환사고, 산악사고가 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인원 대비 산악사고 건수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올 7월에 또 올 겨울과 가을과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상까지 가기 전에 응급의약품이나 이게 뭐 전달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처치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의약품이 필요한 걸 먼저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산악바이크 익스트림 코리아 산림이라고 하는 여기 동호회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MOU도 체결해서 올 가을 겨울에는 한번 그분들 활동도 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영동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2013년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주요 글자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기초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조기 알아갈 수 있게 경보시설, 네.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모든 가정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이 이렇게 벌써 10여 년이 이제 경과했음에도 이렇게 100%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영동군에서는, 영동소방서에서는 영동군과 협의를 해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300여 가구 모두 지금 보급이 된 상태이고, 15,000여 가구의 일반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올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80%까지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100%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적인 질문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직업 중에 제일 핫한 직업이 또 소방공무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우리 김영준 서장님 같은 경우를 부러워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 어떻게 해라 조언 좀 한번 해주시죠. 글쎄 뭐 이제 하도 저도 소방공무원 임용된 지가 뭐 27년, 뭐 3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라고 조언하기에는 지금 뭐 좋은 학원도 많고 스스로 뭐 인강도 있고 해서 어떤 학업에 대한 아니면 이런 성과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걷고 싶냐, 내가 진짜 간절하게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저는 고민을 해보는 것도 쉽습니다. 실례로 저희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중에 아마 욕을 제일 덜 얻어먹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남이 존경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내가 저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남이 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게 우리 소방관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나도 그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은 소방공무원에게 남다른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 기회에 좀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죠. 우리 지사님 최고죠. 소방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예로 제가 소방생활 시작했을 때 천여 명이 채 안 됐었어요. 150만 도민을 위해서 800여 명 정도가 재난을 담당했는데, 우리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수년간 너무 많은 인력이 확보돼서 지금 거의 3천여 명 가까이 되는 3배 정도가 증원이 됐고, 장비, 뭐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 소방본부 다 비교한다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선진 소방이라고 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최고입니다. 네. 그럼 최고이면 또 부탁을 드릴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꼭 뭐 다 만족하지만, 지금 청사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한 지 15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씩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데, 예산을 조금 이제 더 지원을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동 박세복 군수는 또 남다른 소방공무원 사랑을 하시는데요. 또 이 기회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기초소방시설을 왜 모든 가정에, 이게 이제 비단 영동군이 아니라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뭐 같은 각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박세복 군수님께서 예산 지원을 흔쾌히 2억여 원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올해 80%에서 지금 100%까지 지금 완벽하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군수님이 직접 챙기시고 저희들한테 뭐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더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안전하게 영동 군민이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서장님.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방공무원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람이라기보다 기억에 남는 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제천에 있었던 화재, 그 다음에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를 들 수 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뭐 화재 진압이나 이런 부분 외에 이제 다른 이유로 일단 거기 소방청에 근무하면서 가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20여 명, 30여 명씩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정말 생활 속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소방시설이나 이런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제가 소방공무원이다 보니 내가 만약에 영동 소방서장으로 있을 경우 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아무튼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많은 공부가 되고 기억에도 남는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이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하든 이런 자체 훈련할 때 직원들에게 교육을 그건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늘상 있는 이런 사고 외에 우리가 감당하기보다 더 큰 재난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평상시에 그것을 계속 어떤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우리가 대응 능력을 향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이죠. 예. 그걸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이제 마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과 또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해주시죠. 지금 영동군 같은 경우 요즘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화목보일러가 많이 여기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보일러 인해서 시골 가정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 그거 외에도 뭐 온수매트 아니면 어떤 난방기구, 화기 취급 이런 게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뭐 화기 취급을 많이 하면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성이 크니까 각자 가정에서 한 번쯤 더 되돌아볼 수 있는 내 안전활동이 뭔가 뭐 화기 취급을 할 때 조금은 더 신경을 한 번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그래서 올 겨울 안전하게 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올 계획하신 게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영동군민 모두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김영준 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험, 절망, 두려움과 공포. 그 모든 순간 국민 곁으로 향합니다.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세상. 국민 중심의 안전 가치에 일상의 안심을 더합니다. 대한민국 소방청. 대한민국 소방 600년의 역사. 소방청은 대한민국 소방의 기준을 세우고 안전의 틀을 만들며 국민 안전의 버팀목으로 국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24시간 펼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처합니다. 나날이 대응화하는 각종 화재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소방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가상재난훈련을 통해 현장 지휘관과 활동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로 화재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화재 감식과 화재 원인의 연구 분석을 통해 소방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속 출동과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119 신고부터 현장 대응까지 중앙에서 초강력 통합 상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작전실을 24시간 가동하여 전국 단위 소방자원의 동원체제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에 전국 소방차량 872대, 소방공무원 3,251명을 투입하며 국가 대형 재난에 대비한 소방청의 역량이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곁을 지킵니다. 119 특수구조대는 산악, 순환, 도시탐색 등의 최적화된 장비와 인력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에도 신속 대응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특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국가산업단지 7곳에 119 화학구조센터를 설치하여 화재와 화생방, 대테러 구조에 대응합니다. 또한 국제구조대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부터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국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응급 헬기 출동과 전국 농어촌 지역에 119 구급대 배치, 스마트 응급처치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고 안심하는 119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소방재난 안전교육으로 국민의 평생 안전을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안전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 되는 국민 소방, 함께하는 국민 안전, 대한민국 소방청이 함께합니다. 소방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